재밌는 그림이에요. 제가 연어를 좋아해요, 연어. 이게, 연어가 여행하는 여행 경로예요. 자, 여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알래스카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만큼은 카나다. 여기에 밴쿠버가 있고, 그럼 여기가 시애틀이죠. 그래서 이 색깔 경로가, 여행 경로가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연어도 종류가 많아요. 네 종류의 연어가 있어. 그래서 핑크, 는 핑크 색깔, 코호는 파란색, 그다음에 치누크는 노란색 경로를 따라가고, 그다음에 사카이라는 연어 종은 이 빨간색 경로를 따라서 여행합니다. 모든 연어들이 각이 종에 따라서 정해진 요 경로만 댕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와서, 여기 와서 연어 잡을 수는 없어요. 연어 잡으러 가려면, 이 경로를 찾아서 가야 돼요. 연어들이 어떻게 경로를 알까요? 이렇게 연어가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같은 코스를 돌고 있어요. 이 질문하고, 이 질문은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이 T세포들이 암세포가 어디 있는 줄 알고 암세포를 이렇게 찾아갈까? 같은 질문.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조금만 깊이 해보면, 참, 이 세상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연어들이 어떻게 자기의 여행 경로를 누가 가르쳐 준 일도 없어. 엄마, 아빠 따라가면 될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엄마, 아빠 없어요. 왜? 연어들은 딱 암컷 엄마 연어가 알을 낳고 아빠 연어가 수정을 하면 엄마, 아빠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엄마, 아빠 없어. 연어들은 엄마, 아빠 아무도 다 고아들이야. 그래서 엄마, 아빠들은 그 경로를 여행해 봤지. 그러나 새로 태어난 새끼들은 여행 경로가 어딘지 몰라. 그리고 여러분, 여행을 하면 가이드가 따로 붙어야 되잖아요. 연어 새끼들은 가이드가 없어. 그런데 꼭그각 연어의 종류에 따라서 정해진이라는 말보다 정해놓은 그 여행 코스만 따라서 가. 그래서 여러분, 자, 연어는 이렇게 여행합니다. 그렇구나. 끝. 연어는 정해진 코스로 여행한대. 이런 거는 뭘까요? 사실뿐이야. 이 정해진 코스로 간대. 그러나 여러분, 인생도, 우리의 삶도, 사실로만 따지면 누구나 다 똑같잖아. 그렇죠? 태어나서 먹고 자라고, 자고, 깨고, 일하고, 그러다가 늙어서, 나이 들어서 죽는다. 뭐, 그게 사실이에요. 그 사실대로만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 그럼 왜 태어났지?
그럼 나는 뭐 하러 태어났는가? 먹고 자고 싸고 하다가 죽어서 흙달라고 태어났나? 그래서 뭐든지 사실만 보면 하나도 재미없어. 아, 연어가 그렇고 참. 근데 뭐를 알아야 돼? 사실보다 진실을 알아야 돼. 저 연어가 저렇게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연어들은 어디서 태어나요? 산 속에서 태어나요. 바다에서 안 태어나요. 바다에서 저 여행을 하던 연어들이 4년 동안 해요. 4년 동안. 그 기간도 연어 자기들이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 4년이 지나면, 이 연어들이, 아, 새끼를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새끼 낳을 곳을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 그 넓은 태평양에 돌아댕기다가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갑니다. 엄마, 아빠 따라가요? 엄마, 아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서 태어난지 몰라요, 이 새끼들은. 그런데 연어들은 자기들이 태어난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엄마가 알 낳고 아빠가 수정하고 엄마, 아빠는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이제 제가 워싱턴주 시애틀 가서 그 연어들이 올라와서 알 낳는데 산속에 있어. 가서 보면 참 뭐랄까 엄숙해요. 엄마 아빠가 그 알 낳으러 올라온다고 얼마나 고생. 다 몸에 상처가 나고 왜 그래요? 점프해야지. 그렇죠? 예. 그냥 쉽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 높은 땐 점프하다가 또 뭐요? 곰한테 잡아먹히고, 예. 그 올라오다가 많이 죽어. 예. 그러다가 드디어 그 곳에 와서 엄마가 알을 낳으면 아빠가 수정하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는 서서히 죽어가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여행을 하고 자기가 태어난 곳에 와서 자기 자녀들을 낳고 자녀 얼굴도 못 보고 서서히 죽어가. 그런 걸 가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연어는 지 태어난 대로 와서 알 낳고 죽는구나. 이거는 사실이야. 그 사실만 보면 인생은 하나도 깨닫고 배울 게 없어요. 연어가 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알 낳고 죽는 것을 우리가 가서 보는데, 우리가 받아야 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실. 진짜 메시지는 뭘까? 뭐를 봐야 될까? 여러분, 뭘 봐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암세포가 생기면, 이 T세포들이 몰려간대. 다른 곳에 흩어져 있던 T세포들이, 암세포 생긴 곳으로. 나는 암세포가 생겼다는 사실도 몰라. 근데 T세포는 정확하게 찾아가. 그 연어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을 정확하게 찾아가. 뭐도 없이, 내비도 없이.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게 무인, 사람이 살지 않는 조용한 섬입니다.
50일 전에, 이제 여기는 괌 근처인데, 오키나와에 살던 엄마 거북이가 50일 전에 천 몇백 킬로를 헤엄쳐와서 이 괌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의 조용한 해변에 와서 모래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고 갔어요. 어디로? 오키나와로. 자, 그 엄마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그래서 엄마가 오키나와에서 왔다. 그리고 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고 갔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 엄마가 왜 그 태평양에 섬도 얼마나 많아요? 그건 해필이면 왜 이 섬에 왔을까?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그게 궁금해. 그래서 거북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있거든요. 알고 보니까 세상에 그 엄마 거북이가 연어처럼 자기가 태어난 섬에 오는 거야. 태어난 섬에 왔다 그러면 거북이가 뭐 기억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과학자들은 대충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연어의 경우에는 뭐 물냄새를 기억했다더니 뭐,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러나, 자, 보세요.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냐면, 이 거북이가 50일 후에 태어나.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이 거북이 새끼들을 보면서 사실은 놀래야 돼요. 왜 놀래야 되냐면, 이 새끼들이, 요것들이, 지가 저것들이 뭐를 안다고, 일제히 한 마리도 빠지지 않고 일제히 어디로 가? 바다로 가잖아요. 이건 놀랍지 않아요? 놀라야 돼. 어떻게 다 바다로 가지? 거북이 새끼들이 바다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바다로 가야 된다고 엄마가 얘기하고 갔어요? 이런 걸 보고, 참. 그래가지고, 이제 거북이 새끼들, 바다로 쫙 가요. 왜 바다로 가요? 우리는 바다로 가야 돼. 바다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런 생각이 있어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 거북이 새끼들은 엄마도 가이드도 없어. 바다로 가가지고 궁극적으로 어디에 도착하게? 오키나와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오키나와 냄새 맡고 온 건 아니죠. 자기가 갈 곳이 오키나와라는 것을 모르고 오키나와에 와. 그러면 누가 이 거북이 새끼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이오? 요 거북이의 엄마는, 요 거북이 새끼들의 엄마는 오키나와에 산다는 것을 누가 알까? 이렇게 되면 대답은 하나님밖에 없어. 네. 결국은 이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현상들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내가 있어를 가르쳐 주려고 있는 거야. 내가 있다고. 너희들의 발걸음은 내가 인도한다.
근데 이 동물들하고 우리 인간들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물들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저처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그냥 하나님이 그들의 갈 곳으로 인도하시면 동물들은 그거를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을 주셨다고? 인간은 알아야 되고, 또 어떻게 믿어서, 그 다음에 믿기 때문에 뭐를 해야 돼? 그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갈 것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것이냐? 얘네들은 다 다른데 마샬 군도도 가고, 뭐 사모아도 가고 다 갈 수 있어. 근데 다 어디로 가볼까? 오키나와. 오키나와가 어딘지 알아요? 몰라.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뭐라고 그러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갈 걸음은, 가야 될 걸음은 내가 인도한다. 그러니까 네가 갈 때 정말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네가 가는지,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지 잘 생각해봐. 그리고 나를 선택해 주기 바란다. 왜? 내가 너를 인도하는 길을 가면 그 길은 결국 영생에 도달하는 길이다. 네가 네 마음대로 길을 선택하면 그 말은 악령이 이끄는 길이다. 그로 가면 그 결과는 무엇이다? 사망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연계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 놀라운 현상들이 하나님은 이 놀라운 현상들을 통하여 내가 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 제가 여러분 이제 오늘 떠나시면 제 기분은 뭐냐면요. 이제 이 여러분은 거북이 새끼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인간입니다. 인간은 결국 나의 선택대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랑의 길, 생명의 길로 가셨으면 참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거예요. 안 그러고 또 악령이 인도하는 길, 악령이 사단이 또 뭐예요? 사단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아주 그 사기꾼들, 이걸 보내가지고 또 내가 사기를 당할 수가 있어. 그럼 또 화가 안 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렇더라도 다시 생각해. 용서하고 내가 이끄는 길로 와. 그 사망의 길, 조건적인 길로 악착같이 따라가다가 또 소송하고 뭐 법정 싸움하고 이러다가 유전자 다 끄고 죽지 마. 생명의 길로, 사랑의 길로 와. 자, 여러분. 이 거북이들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참, 이제 이런 곳에서. 그래서 우리는, 거북이들은, 오키나와에서 태어났는데, 엄마가 오키나와에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데, 오키나와로 가네? 그쵸. 이래 버리면 아무것도 배울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것을 암시하고 계시는구나. 자, 이 거북이가, 여러분, 모래사장을 달려갑니다. 이제 이때 갈매기들이 막, 이따다 하고 뭐요?
그 새끼들은 부드러우니까 콕콕 집어서 먹어요. 그런데 이 자식들은 갈매기가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래도 꼭 갈매기가 자기를 쪼아먹는 거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죽어라 하고 달립니다. 뭐 이왕 받으러 갈 거 천천히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막 전력 질주를. 자, 턱 여기 봅시다. 아, 이제 제일 빠른 놈. 지금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잔잔한 파도가 몰려옵니다. 얘들은 물이 뭔 줄 몰라요. 이제 처음이야. 세상에 태어나서 물이라는 것은 처음 접촉하게 돼. 그래서 모래바닥을 갈 때는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렇죠? 가다가 철퍼덕 하는 순간, 여러분, 이게 뭔지 몰라, 물인지, 물이 뭔 줄로. 그런데 이 자식들은 물이 뭔지도 모르면서 철퍼덕 하는 순간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래요. 이러다가 이래요. 물 속에 들어가서 이러면 어떻게 돼요? 못 가요. 뭐 해야 돼? 수영해야 돼. 물인 줄도 모르면서 물을 만나면 수영 레슨도 안 받았는데 수영해.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어디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키나와로. 내비 있어 없어? 여러분, 내비 있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비가 있어도 목적지를 내가 알아야 가요. 내비는 있는데 목적지 모르면 가요, 안 못 가요? 못 가지. 그 내비에다가 뭐를 찍어야 돼? 오키나와 찍어야 돼. 근데 과학자들은 무슨 내비 같은 게 있다, 뭐.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방법은, 해보려고 애쓰는 방법은 뭐예요? 다 이 거북이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네. 여러분은 이제 분명히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죠.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알겠죠. 네. 근데, 이제, 그, 물 속에, 작은 상어들이 있는데, 요 상어들은 이 거북이 새끼를 잡아먹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상어들은 취미 없어. 근데 이 상어들이 이제, 거북이 새끼들이 들어오는 때가 됐다. 그걸 알고, 일로 와서 찾는 거예요. 이 거북이 새끼들, 방금 태어난 거북이 새끼들이 그 상어, 그런 상어가 있다는 거 알까 모를까? 몰라요. 근데 가다가 그 상어가 가까이 나타나면 이 거북이 새끼들이 그래서 머리, 손, 발 다 해가지고 그냥 안 가고 그 자리에서 뭐예요? 동실동실 떠 있어. 썩은 나무 토막처럼. 그러니까 상어가 아 이건 나무 토막이야. 움직임은 뭐예요? 아, 이거는 거북이 새끼구나 하고 상어가 잡아먹는데. 그래서 그 상어가 지나가면 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는
공갈입니다. 거짓말이지만. 제가 물어봐서, 야, 너 왜 이렇게 움츠렸냐? 자기도 모른대. 모르죠, 뭐. 이제 처음 바다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을 잡아먹는 상어가 있다는 사실도, 뭐야? 몰라요. 모르면서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거북이 새끼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여러분, T세포가 암세포로 죽이러 가는 거 똑같은 원리야. 네. 네? T세포는 암세포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T세포를 이끌어, 암세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어디에 무슨 암세포가 있는지를 알고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어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생기를 이 뇌에다 보내면 쫙 움츠러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거북이 새끼들을 보호하는 거죠. 상어가 또 무지무지하게 배가 고프고 안 먹으면 굶어 죽을 지경이면 또 잡아먹히기도 해요. 하나님은 상어도 보호하셔야 되니까. 자, 그래서 가다 보면 아, 거북이 새끼들 배가 고파. 배고프다는 걸 처음 느껴봐. 그럼 뭘 먹고 싶어? 그런데 뭘 먹어야 될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이거 지금 바다에 막 이렇게 보니까 막 뭐 물고기 같은 게 퀵퀵퀵퀵 당기고 뭐 하는데 하나도 안 당겨. 자, 거북이가 태어나서 바다에 처음 들어가서 뭘 먹어야 될지를 이미 하나님이 정해놨게 안 낫게 정해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해파리. 거북이들은 몰라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의 길을 정해놓고, 우리가 어떻게 먹고, 뭘 먹고 살 것도 이미 다 뭐예요? 정해놓은 거야. 예. 네. 그래서 뉴 스타트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뉴 스타트는 그 길, 생명의 길.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길.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다. 이 길 아니면 너희들 다 가다가, 그 길 가다가는, 허무한 인생, 허무하게 죽을 뿐이다. 이 길을 따라오면, 내가 십자가에서 보여준 이 사랑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오면, 이 길은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다. 그래서 그 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은 이미 나를 십자가에서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그 복음의 길. 아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엄마도 없이 모든 연여 새끼들은 가이드 없어요. 결국 강물을 따라 내려와서 이 산 속에 있어 강물을 따라 건너와서 태평양에 도달합니다. 도달해가지고 이 네 가지 종류의 연어들이 다 함께 가는 코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시겠죠?
그 이때는 연어들이 뭐요? 아주 참 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새끼들 때는 네가 무슨 종이고 나는 무슨 종이고 알아볼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들이 다 같은 종인 줄 알고 다 함께 여기서 출발해서 이까지 알래스카 여기까지 다 올 때는 다 같이 옵니다. 같은 코스로. 그러다가 갑자기 이 핑크는 어떻게? 갑자기 급 좌회전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왜 그럴까 너희들은? 그러면 이 핑크들 몰라 니 뚫어 가고 그래서 거기서 헤어집니다. 아 그다음에 조금 가다가 뭐예요? 이 코호 파란색들이 또 좌회전을 해. 예, 그거 이 그걸로 가는 게 아니야. 그러고 연어들이 나는 코호니까 지금 좌회전 해야 돼. 자기가 코호인지 사카인지 연어가 알까요?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 어느 놈이 코호인지, 어느 놈이 사카인지. 그래서 지시를, 생기를 보내서 이 방향 지시를 하면 그렇게 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우크 노란 놈들하고 빨간 놈들만 남죠. 저 새끼들은 좀 어떻게 저러고 같이 안 가고 저로 삼천포로 빠졌을까? 그러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노란 놈이 뭐예요? 우회전. 그래서 이 빨간 놈이 뭐라 그래? 아니 이 민디디 어디로 가고 있어? 몰라. 여러분. 그래서 빨간 놈 혼자, 참. 이래서 이 같은 코스를, 그러니까, 아마, 몇 개월에 한 번씩, 여기 다 모여가서 또 이렇게 돌 때는 또 다 모일 겁니다. 그렇죠? 모였다가 또, 하다 보면 자기 코스를. 결국, 연어 자기들이 정한 코스가 아니라는 것. 그렇죠? 누가 정해놓은 코스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코스. 네. 그래서 4년 후면, 동기생들이 다 여기서 다시 모여. 그래서 다시 자기들이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서 알 낳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행로도 사실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자꾸만 우리는 악령의 자극을 받아서 조건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싶어. 미워하고 싶고, 화를 내고 싶고. 그때마다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무조건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길은, 뉴 스타트는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길이 길만이 아니고, 결국은 어떻게 모든 사람이 함께 같이 가야 될 길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길을 드디어 내가 길을 알았다. 길을 옛날부터 우리 동양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길을 발견한 사람을 무슨 사람? 도통한 사람. 도인이다. 도인. 삶이 있고 그 길을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도인들이 되셨습니다. 아시겠죠? 이 길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가다 보면 또 뭐예요? 또 유혹이 오고, 네, 고난이 오고, 그럴지라도 이제 내가 갈 길은 내가 보았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오키나와는 어디일까요? 그 다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오키나와는? 얘기해보세요. 네? 우리 모두의 오키나와는 천국이야.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하나님은 정해놨다는 말을 기록된, 그걸 기록해서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는 책이 바로 뭐예요? 그게 성경책이다. 그 성경은 생명의 책이다. 이 말이. 예. 그래서 저런 거를 봐도, 우리 거북이를 봐도, 우리를 결국 우리의 오키나와를 미리 정해 놓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켜서 이미 결정해 놓으신 그 길이, 그곳이, 그 목적지가 우리에게는 최선의 목적지. 그래서 그 최선의 목적지에서 우리 다 함께 만나서 동창회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